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휴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해주셔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된 불울 괴담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완전히 괴물로 변해버린 크로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괴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울 괴담의 세계관 말이죠, 불울 스타즈의 오리지널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른, 독립된 다른 세계입니다. 브롤스타즈 공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 브롤 괴담의 주인공은 바로 은신의 대가죠. 바로 전설 레온입니다. 레온 같은 경우에는 또 전설 브롤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무서운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에이 김씨, 여기야 여기. 아,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아이 왜 이렇게 늦어서 이 양반아. 응? 그래 그래, 시간이 지금 몇 시야 이 사람아. 아주 기다리다 못 빠질 뻔이었어. 아, 이거 미안 미안. 내가 일이 오늘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놈의 부장놈이 이거 사람을 놔주질 않아. 어? 눈치 보고 겨우 빠져나왔어. 다들 잘들 지냈나? 일단 한 잔이요. 한 잔이요. 그들은 오랜만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어이 김씨, 요새 그 소문 좀 들었어? 아? 뭔 소문 또? 아니 이 양반 이거 지금 일에 미쳐서 살아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구만 이거. 그 최근에 난리였잖여. 의문의 실종사건. 벌써 10명째라고 10명째. 뭐? 그런 일 있었어? 아니 그렇다니까 그래. 지금 뭐 밤만 되면은 돌아다니질 못해 무서워가지고. 밤마다 지금 한 명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야 이 사람아. 글쎄 그 소문에 의하면 말이지 한 어린 아이를 보고 나서 다들 사라졌다고 하는군. 그려 그 어린아이가 말이지 지나가던 사람 딱 붙잡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앵긴다고 하더라고. 근데 또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그냥 뭐에 홀린 사람 마냥 그대로 집에 들이게 된다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깡! 괴물이 튀어나와가지고 한 입에 꿀꺽 해버리는 거지. 아니 뭐시여, 자네 왜 그래? 어이 김씨 뭐야 무섭게 왜 그래? 하, 이걸 알아채네. 사실 그 괴물이 바로 나였네. 바로 자네들 지금 먹방 귀신. 오늘은 자네들이 사라고.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소린가? 아니 뭐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말이 돼? 어찌됐든 잘 먹었고 나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겠네. 다들 수고들이요. 어이 김씨 이건 아니잖여. 에? 그리고 나서 김씨는 술에 취해 집에 가던 도중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보게 된다. 으쑤 좋다. 아 상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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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있었다 주면서. 응? 아니 야 너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하니? 키를 잃어버렸어요. 뭐? 너 집이 어딘데?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요. 기억을 잃은 건가? 김씨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니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다. 보아하니 집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였다.
열정적으로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어린 고양이처럼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웠다. 그래서 김씨는 아이의 엄마를 찾을 때까지만 잠시 보살펴주기로 한다. 이 아이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아주 활기를 띠며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점프 점프! 맛있는 것 좀 있나? 멍. 우와!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대박 쪼끄매. 아니 이 자식, 이게 너가 들어와서 그러잖아 임마. 혼자 쓰긴 아주 널널하다고. 아 그러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이 살면서 김씨와 아이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친해졌고, 김씨 또한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면서 반겨주는 아이를 보면서 하루에 모든 피로를 씻어내게 된다. 그렇게 한 달 후가 지난 시점, 여느 날과 다름없이 김씨는 퇴근하고 집에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 문 앞에 웬 작은 핏자국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핏자국 말고는 다른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만 하고 집으로 들어간다. 역시나 보자마자 반겨주는 아이. 어? 왔어요 아저씨? 오늘 저녁은 뭐예요? 치킨인가? 굽네치킨? 교촌치킨? 그리고 나서 또 다음날 김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번에는 비둘기가 물어뜯긴 시체가 버려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주변에서 동물들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옷에서 조금씩 피가 묻어있는 것을 알아채고 만다. 김씨는 지난번에 친구들이 얘기해줬었던 사람들이 실종되는 소문이 떠오르며 이제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때 김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그러고 보니 김씨는 그 아이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하루는 김씨가 아이를 씻겨주려고 모자를 벗기려는 순간, 건들지 마! 절대 보지 마! 그래서 김씨는 아직도 완전히 마음은 열지 않았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건들지 않았었다. 다음날 김씨는 출근을 한 척하며 아이를 관찰하기로 한다. 점심 이후 그냥 집에서 TV를 보며 놀고 있는 아이. 수상한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역시 자기의 착각이었다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아이가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김씨는 아이의 뒤를 몰래 미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얼마 뒤 사슴을 생으로 물어뜯어 먹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 김씨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먹고 있던 현장을 급습하게 된다. 아이를 못 움직이게 팔을 붙잡고 묻는 김씨. 너 정체가 뭐야? 오늘 내가 네 정체를 이 세상에 까발려 주겠어, 라며 아이의 후드를 벗겨버리고 만다. 후드를 벗긴 후 아이의 얼굴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아저씨, 내가 건들지 말라고 했었잖아. 어른이 알아서 아저씨 차례가 되면 내가 알려줄 텐데. 그렇다, 이 아이의 정체는 바로 그동안 발생했었던 모든 실종 사건의 범인, 카멜레온 괴물이었던 것이다. 불쌍한 척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안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그대로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괴물이었다. 김씨는 아이의 정체가 식인 괴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아, 이번에는 좀 잘 좀 지내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대신에 이런 맛없는 고기 먹으면서 참은 거잖아. 그런 내 노력을 아저씨가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네. 아저씨, 그거 알아? 이때까지 내 얼굴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거. 왜냐고? 내가 싹 다 잡아먹었거든. 레오네 옷이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다.